시작하겠습니다. 네. 특이사항 없으시죠? 네. 네. 지난주에 저희 박형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그 복습하고 예습하고 오셨어요? 영상으로? 너무 가파른데? 네. 일단은 조금씩 하실 수 무리하지 않게 해보시고 자 지금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처럼 잔디로 올라가서 계단 타고 내려와서 노란색 코너링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반환점 돌아서 네. 속도 받아서 주황색 코너링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자, 코너링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가속하고 뉴트럴 포지션 하고 코너링 풀기로 해서 그 대충 타신 거죠? 네. 열심히 탔는데. 열심히 타셨어요? 그럼 크게 실망했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 교육을 처음 받으시고 또 새로운 거를 배워 가실 때 대부분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걸쳐요. 네. 지난번에도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내가 강박을 갖고, 네, 기본기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세가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뉴트럴 기본 자세가 지금 흐트러지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흐트러지는 기본 자세를 잘 어떻게든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려고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뉴트럴이 잘 안 지켜지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왜 기본기가 완벽하고 배우신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행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왜 수행이 안 될까에 대해서 첫째 마음가짐이고요. 아,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할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있을 것만 있고 안 할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은 이미 정리한 거 아니었나요? 자신감? 됐잖아요. 하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셨고 다 됐는데 네. 다시 하려니까 무서운 거 알겠지만 그래도 마음 빼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기능적인 수행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UPD님은요? 저도 하면서 네. 어이구 왜 이러지? 뭔가 다 엉망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UPD님 일단은 상체가 코너링 할 때 너무 많이 숙여지고 네. 그 다음에 핸들링을 하면서 몸이 자꾸 반대로 가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해서 핸들링 오른쪽으로 가면 리니드 리나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는 쪽으로 가면서 코너링이 돼야 되는데 항상 반대쪽으로 하면서 코너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뒷발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앞발이 내려가고 발이 뉴트럴 틀어지고 주저앉고 상체는 더 숙여지고 몸은 반대로 트니까 차세가 안 나오죠. 계단은 잘 타시죠. 알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생미라님 잘하고 계시고 네 제로맨님 습관이 네 그전에 타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네. 나오는 맞아 맞아 무의식적으로 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로맨님은 그래도 상체가 계속 높아요. 네, 네. 다리가 주셨어요. 네. 뭐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자세를 상상으로 돌이켜봤을 때 저는 허리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네 힘이 좀 들어가 있으시고 코너링할 때 약간 박자 네. 때문에 그런가? 네. 자꾸
닭살이 난다고. 네. 저 콘의 그 강박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한 반에 안 되면 두 칸을 건너뛰시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이름 까먹었어요. 네, 별라이더님은 그 뉴트럴에서 롤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다운 포지션이 약간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상체가 세워지고 엉덩이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롤링을 할 때 상체가 숙여지고 관절이 굽혀지는 움직임이 엉덩이가 세워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되는, 항상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상체가 들리면서 돼요. 그러니까 롤링을 하면 어떻게 되면 자전거랑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계단이 어떻게 해요? 자꾸 딸려가죠. 핸들을 자꾸 컨트롤 못하는. 엉덩이를 바짝 세우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를 굽히고, 어떻게 여기는 늦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자세가 계속 계단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네, 그 자세가 되면 일단 자전거 위에서 중심이 붕 뜨기 때문에 핸들링이 안 돼요. 자전거를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중심이 아닌. 내려올 때 이동이 많이 경직되는 힘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준호님은 상체 안 주고 팔 쫙 펴고 타시고, 네, 엉덩이 안 세우시고, 엉덩이 내리고 타시고, 다리 모으시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를 바꿀 노력을 했다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고쳐졌겠죠. 근데 세 개가 그냥 똑같아요. 그 1주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달라지는 건 달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피드백 드리기 전에 스스로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바꿀 노력을 하셨다면 하나는 바뀌었겠죠. 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내 문제점을 2주 동안이나 피드백을 들었는데도 느끼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움의 속도가 엄청 느려요. 제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따로따로 하나씩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왜 다 뉴트럴 안 하세요? 상체 숙이시고 팔 굽히시고 엉덩이 세우시고 다리 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지 못하시니까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각자 잘못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핸들을 딱 잡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그거를 고쳐야지 빨리빨리 가요. 제가 첫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는 러프하게 얘기하면 뭐로 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뉴트럴 포지션과 펌핑의 롤링이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뉴트럴 포지션이 30%고 펌핑의 롤링이 30, 30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개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파이팅 하세요. 에너지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념적으로 내리막을 타는 걸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했잖아요. 느리게 탈 때와 빠르게 탈 때. 기억나시죠? 네. 개념 기억나세요? 네. 느리게 탈 때는 뉴트럴 포지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테크닉으로 타야 되는지. 느리게 탈 때는 뭐로 타는 거라 그랬죠? 한 가지 테크닉이라고 하면? 느리게 탈 때. 예. 네. 엉덩이 옮기고. 아니야, 한 가지로. 느리게 타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죠? 롤링? 롤링이고, 빠르게 탈 때는요? 펌핑. 펌핑이고. 근데 왜 똑같죠? 예. 네. 왜 똑같을까요? 왜 느리게 타는데도, 아, 왜 빠르게 타는데도 뉴트럴에서 시작하자마자 팔부터 뻗으실까요? 예. 네. 펌핑으로 타는 거면 어떻게 타셔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탄다는 가정하에. 우리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평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뉴트럴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내리막을 내려가기 전에 제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약간 앞쪽. 약간 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리막에서 뭐 해야 돼요? 다운이면 팔이 굽혀져야 돼요? 펴져야 돼요? 굽혀져야 돼요. 굽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롤링을 하시죠? 왜 구분을 안 두시냐 이 말이에요. 빠르게 탈 때와 느리게 탈 때를. 왜 첫 칸에서 롤링부터 하시냐 이 말이죠. 빠르게 타고 있는데. 그러면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펌핑 완전 그러니까, 바로 쓰는 것 같더라. 아이고. 자, 롤링으로 빠르게 타면 롤링으로 빠르게 타면 롤링으로 빠르게 타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펌핑으로 빠르게 타는 거는 이거는 펌핑으로 빠르게 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롤링으로 빠르게 탔고. 자, 펌핑으로 빠르게 타는 거, 롤링으로 빠르게 타는 거, 타져요? 안 타져요? 타져요. 타져요. 롤링으로 빠르게 타는 게 제가 엄청 이상하던가요? 그렇진 않죠. 응. 근데 한계가 낮아요. 롤링으로 빠르게 타는 거는 이거보다 더 빨라지면, 내리막에서 각도가 변하는 노면에서 자전거가 뜨는 거를 롤링으로만 죽일 수가 없어요. 응. 롤링으로 앞에만 죽이면 뒤가 떠요. 자전거는 제가 막대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가 주저앉으면 뒤는 뜨게 돼 있어. 네. 앞으로 가던 자전거를 내리막에서 앞을 죽이잖아요. 그럼 뒤가 뜬다고요. 뒤가 공중에서 많이 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복. 전도 되겠죠. 네. 그러면 뒤집어져요. 자, 우리가 롤링으로 타는 거는 어떤 속도에서 탄다 그랬죠? 낮은 속도. 낮은 속도에서. 자, 속도를 점점 높여 가볼게요. 그럼 점점 자전거가 바로 안 붙고 앞으로 점점 나가겠죠. 그럼 이제 드랍이 되는데, 롤링으로 계속 노면에 붙여서 타버릇을 해버리시면 언젠가는 뒤집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예. 근데 왜 뒤집어지는지 모르고 뒤집어지신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타셔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시는데 왜 그런 순간이 안 오겠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롤링으로 타시니까 마지막 칸에서 다 다리가 주저앉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충격을 다리가 못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리막을 타면서 속도가 제일 빨라서 압력이 빵 생겼을 때 다리가 다들 푹 하고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펌핑으로 타면요, 다리가 펴지면서 그 충격을 딱 받아서 앞으로 쭉 가거든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냐면, 마지막에 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훅 주저앉아 버리신다고요. 다리를 안 쓰니까. 마지막에 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훅 주저앉아 버리신다고요. 다리를 안 쓰니까. 마지막에 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훅 주저앉아 버리신다고요. 다리를 안 쓰니까. 컨트롤해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해서 탁 치고 가셔야 돼요. 컨트롤해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해서 탁 치고 가셔야 돼요. 컨트롤해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해서 탁 치고 가셔야 돼요. 다리를 끼면서.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펌핑은 다리로 하는 거고 롤링은 팔로 하는 건데, 느리게 할 때는 팔 위주로 롤링으로 타다다다 타다다다, 빠르게 탈 때는 다리 위주로 따다다다 따다다다. 그래서 펌핑은 다리로 하는 거고 롤링은 팔로 하는 건데, 느리게 할 때는 팔 위주로 롤링으로 타다다다 타다다다, 빠르게 탈 때는 다리 위주로 따다다다 따다다다. 완전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와 느리게 구분하셔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로 빠르게 펌핑. 네, 업, 다운, 업, 다운, 업이에요. 네. 한번 다시 설명 드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출발하세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안 됐어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안 됐어. 업, 다운, 업, 다운, 업. 좀 됐어. 업, 다운, 업, 다운, 업. 우리 이제 코너링 본격적으로 뉴트럴 포지션으로 하는 코너링. 그죠? 자, 뉴트럴 포지션에서 핸들링으로 코너링을 하면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다리나 이런 걸로 펌핑을 안 해도 펌핑을 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요. 훅 하면서 뒤집어지고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자전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펌핑을 붙이는 연습을 앞으로는 할 건데, 지금은 펌핑 신경 안 쓰시면 되고 견고하게 뉴트럴 포지션을 서시는 그 다음에 손바닥 뒤집듯이 자전거를 핸들링을 통해서 코너링 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 조절하셔야 돼요. 자, 기울기
잡으셨죠?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지금도 빠른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할까? 자신이 없네. 자, 지금 제가 약간 펌핑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펌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펌핑이 되는 거예요. 네. 펌핑이 되는 이유는 자전거가 가요. 방향 전환을 하죠. 그러면 앞에가 눌려요. 왜냐면 방향 전환을 하고 자전거 가려고 하니까. 네. 그게 펌핑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리는 제가 고정해놓고 탔거든요. 지금 핸들링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내려오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유지했고, 네, 지금은 첫 코너를 지나면서 브레이크를 다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첫 코너를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풀고 내려오시면 지금 저처럼 제가 타는 속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조금 유지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내려오시는 거 하시고, 초록색을 했는데 전혀 안 된다. 그럼 파란색으로. 네, 동선을 일로 들어오셔서 저기 계단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질문, 거기서 질문 있는데요. 네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네. 핸들링, 그러니까 핸들링이 기울기를 눕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못된 습관이, 네, 린 아웃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제가. 강박을 갖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린 위드로. 린 위드의 느낌으로인데, 네, 내가 자전거를 몸으로 기울이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온전히 핸들링의 느낌을 더 아셔야 돼요. 근데, UPD님은 지금 반대로 가니까, 아까 몸을 좀 쓰시는 거를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석적으로는 그런 습관이 원래는 없었어야 되고. 예. 예. 근데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으니까, 예, 지금은 린 위드로 가는 느낌으로 그냥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UPD님은 그렇게 하시고,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따당했어, 따당.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시선을 볼 때 여기가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쪽팔린데? 네. 그 시선은요, 네, 시선은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UPD님은 지금 리니드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떨어뜨리면서 이 중심 자체를 이렇게 기울린단 말이에요. 네. 원래 중심은 여기까지고, 시선은 따로 돼야 돼.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리니드를 자꾸 하시려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UPD님은 하셔도 되고, 그건 알죠.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핸들 털렸는데? 살짝 꼭 훅 들어간 당구를 치면 개구시내로 먹듯이. 아니, 좀 뭔가 이상해요 마지막에. 어려워. 어려워. 잘한 건가요? 고맙습니다. 아, 나 칭찬받았어. 리듬은 최고래. 속도가 느릴 때는 브레이킹을 하니까 속도가 약간 뒤로 가 있다. 근데 빠르면은 이제 지구의 뉴트럴이 아니라 내리막 경사의 뉴트럴을 줘야 되니까 앞으로 와야 되는 거야.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전거가 더 붙어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코너가. 자, 힘들다. 저희 질문이 들어오고 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각각의 코너링이 하나씩 있고, 결국에는 펌핑을 하든 펌핑이 되든 느낌이 나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타시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펌핑이라는 결국
다운과 업이라는 동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다운업, 다운업. 이게 펌핑이죠? 네. 동작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박자는? 한 박자. 한 박자. 네. 근데 지금, 자, 진입은 기울기니까 어떻게 보면 자전거랑 가까이 가서 진입은 다운이에요. 그쵸? 나오면서 기울기가 세워지면 뭐예요? 업. 업이에요. 내가 상체를 세우든 안 세우든 자전거의 개념으로 보면 진입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낮아지기 때문에 다운이고 탈출은 자전거가 세워지기 때문에 업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그 반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운업, 다운업, 펌핑이라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펌핑의 느낌이 생길 때 업, 업, 업 위주로 타시면 코너를 빠르게 타기가 어려워. 자, 업이라는 거는 업, 업 동작이 몇 개예요? 지금 세 개 같은데요. 업, 업 동작이 몇 개죠? 두 동작. 두 동작이에요. 다운 업. 자, 다운, 다운, 다운 동작이 몇 개예요? 동작이 몇 개예요? 두 개. 똑같이 두 개예요. 근데 어떠한 뉘앙스로 타냐예요. 자, 다운, 다운, 다운 뭐로 끝나죠? 업으로 끝나고. 업으로 끝나고요. 업, 업, 업 뭐로 끝나죠? 업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생각, 사람이 내가 뭘 할 거냐에 따라서 하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다. 코너는 지금 이 코너는요 진입 위주로 타셔요. 그럼 뭐 위주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 다운 위주로 타셔요. 근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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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니죠? 그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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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결국엔 다운업, 다운업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네. 코너링도 나중에 잘 타시면요. 펌핑 앤 롤링이에요. 코너링을. 펌핑 앤 롤링, 펌핑 앤 롤링, 펌핑 앤 롤링. 펌핑 앤 롤링으로 타시는 거예요. 네. 뉴트럴의 펌핑 앤 롤링이면 코너예요. 그거를 좌우로 할 뿐이지. 펌핑 앤 롤링으로 타시는 거예요. 네. 뉴트럴의 펌핑 앤 롤링이면 코너예요. 그거를 좌우로 할 뿐이지.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진입 위주로 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너가 끝나면서 자꾸 업, 업, 업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코너에 자꾸 들어가요. 다가가려는 느낌으로 타셔야 돼요. 업, 업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코너에 자꾸 들어가요. 다가가려는 느낌으로 타셔야 돼요. 코너에 점점 내가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근데 코너가 내리막에서 속도도 붙고 간격이 점점 촘촘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뒤로 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진입을 잘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수록 좋은 리듬이 안 생기고 코너링 감 잡기가 어려워요. 코너 좀 지나쳐도, 코너 좀 밟아도. 네. 일단 그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면서 다운 위주. 다운 위주. 네. 일단 그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면서 다운 위주. 다운 위주. 아시겠죠? 네. 질문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코너 간격 일찍 한다 보니까 네. 맨 마지막에 보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네. 핸들링이 막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콘 피하기 느낌으로 하셔서 그래서 그 코너링이, 그리고 코너링이 점진적으로 리듬이 달라지죠. 네. 처음에는 여유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바뀌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음악이 아니에요. 일정한 박자로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박자가 변하고 리듬이 변하는 거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내리막도 마찬가지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원래 돌던 리듬대로 안 돌아져요. 네. 계속 그냥 그 바뀌는 리듬에 적응을 하시면 돼요. 뉴트럴 포지션도 달라지겠죠. 네. 뉴트럴 포지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느리니까 좀 뒤에 있다가 빨라지면 내리막 경사에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점점 자전거가 더 가까워져요. 네. 점점 가속이 되면 또 고정된 자세로 타면 안 된다라는 그쵸? 이런 리듬을 가지시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자, 제가 상체를 업, 업, 업 하면서 안 타죠? 응. 그죠? 네, 그대로 쭉 가잖아요. 오, 멋있다. 자전거가 솔직히 여기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자전거가 아래서 펌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는 그렇게 탈 수밖에 없어.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나올 시간이 없어. 여기는 그대로 가고, 네, 여기가 가도 펌핑은 할 수 있어. 오케이. 자전거가 밑에도 움직이는 거. 네, 그 다음에 저는 가운데로 쭉 가죠. 쭉 가고 자전거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오, 멋있다. 내가 여기 가서 하고 여기 와서 하는 코너링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코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타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더 낮은 각이니까 전지도 좋고 다리가 약간 굽혀줘도 괜찮아요. 이게 다리가 굽혀줘. 오른발, 왼발이 앞이시면 왼발. 자, 쓰셨죠? 핸들 잡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은요, 뒤꿈치가 붙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꿈치가 떴죠? 네, 뒤꿈치 안 뜨신 분. 안 떴는데요? 아니요, 안 떴어. 더 뜨셔야 돼요. 아니, 다리는 세우고 아니, 뜨셔야죠. 자, 보세요. 자, 그냥 서보세요. 그냥 서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드실 수 있잖아요. 네, 들어보세요. 네, 그 상태로 다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앞뒤로. 네, 그 다음에 앞꿈치로 쓰세요. 앞꿈치로 잘 못 쓰시죠. 자꾸 다리가 굽혀지는데요? 다리 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뉴트럴 쓰셨죠? 까치발은 아니고요. 이게 발바닥이면 여기 접히는 데 있죠? 네. 접히는 데 위주로 쓰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잘 모이게. 이 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 네. 예, 네, 여기 오면 이제 중심 잘 봤죠? 콩콩 끼워보세요. 잘 봤죠? 그쵸? 네, 여기 힘 받는데 여기 포인트로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상체 숙이고. 자, 핸들을 살짝 잡으시고. 자, 다운 포지션을 할 때 기본은요, 요 뒤꿈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운을 하실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모이시면 안 되죠. 벌리고 엉덩이 들고, 엉덩이 들고 상체 더 숙이고, 그렇죠? 네. 응시 앞으로 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쪽으로 서서 앞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면 안 되고 앞쪽으로 서서 그대로 내려가는 느낌이어야 돼.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네. 뒤를 피면은 경사로 내려갈 때도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다 뒷다리가 이렇게 뒤로 내려가야 되는 건 알았거든요. 네.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힐 다운이라는 거는 필요한 순간에 하는 거예요. 네. 네. 기본은 앞으로. 네, 기본은 앞으로. 아, 오케이. 최대한 낮춰. 나한테 붙여서 내려가. 자, 여기서 이 느낌이, 자, 이런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우리 태권도. 태권도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육상 선수가 스타트 하기 전에 뒤꿈치 붙이고 계신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마라톤 선수 말고. 그쵸? 순발력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운동은요,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이 뒤꿈치를 붙이고 있는 운동은 없어요. 그렇죠. 테니스도 무게중심 이렇게 뒤로 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붙어 있어도 언제든지 움직일수록 약간 앞쪽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들은 그 베이스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뒤꿈치를 내려서 펌핑을 더 줘야 될 때는 특정한 순간에 힐 다운이라는 거. 그거는 특정한 순간이고. 예, 평상시에 뉴트럴한 자세가 힐 다운이면 안 돼요. 근데 평상시에 뉴트럴 자세가 힐 다운이신 분이 있어요. 네, 힐 다운 되시는 분 누구 있죠? 네, 네, 힐 다운이신 분들이 있어요. 분. 왜 힐 다운이 되느냐? 첫 번째, 엉덩이가 처지니까 힐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처지니까. 뉴트럴 포지션에서 다운 포지션을 할 때도 핵심은 뭐예요? 엉덩이를 드는 게 핵심이에요.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렵네. 자, 페달을 뒤꿈치로 밟으시는 분 있어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내려가면, 우리가 땅에서 엉덩이가 내려가면 어떡해요? 힘이 어디로 가요? 뒤꿈치로 가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전거 페달이 못 서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페달에는 앞꿈치로 서 계시고 힘은 뒤꿈치로 내려가니까. 그쵸? 여기 이거를 이제 힙 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햄스트링 유연성이 안 좋으시면 앞꿈치로 섰을 때 힙 힌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관절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 포지션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각도를 못 주니까 이대로 각도 유지한 채 그대로 내려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이런 보조 운동을 좀 하셔야죠. 네, 여기 힙 힌지에 가동 범위가 나오도록. 아, 여기까지는 이제 좀 지나친 얘기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어야 돼요. 앞꿈치 느낌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하시면 돼요. 오늘 테크닉 마지막은 내리막길에서 하는 거고, 그 엔도 할 거예요. 엔도. 자, 엔도는 브레이킹을 이용해서 뒷바퀴를 드는 테크닉. 그래서 뒷바퀴를 드는 이 점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1단계 가장 쉬운 것부터 할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엔도를 연습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 앞브레이크의 최대치까지를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앞브레이크를 완전히 잠가서 뒷바퀴가 들리게 하는 거니까. 우리 앞브레이크 쓰시는 것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요걸 하시면 많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도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산악에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뒷바퀴가 들린다든지, 네,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바니홉을 할 때도 엔도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엔딩을 하게 돼 있고, 점프도 마찬가지고 드랍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이제 각도에 대한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도톤이나 엔도를 이용한 테크닉들을 우리가 연습을 또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 과격하지 않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양쪽 다 잡으셔도 돼요. 자, 속도 조절을 브레이크로 하고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100% 잡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브레이크로 하고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100% 잡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100%. 앞 브레이크만 100%? 앞에만 잡는 게 아니고? 앞에만 잡으셔도 되고. 다 잡은 거예요? 다 잡았어. 다 잡은 거랑 앞뒤만 잡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엔도는 앞 브레이크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근데 앞뒤를 다 잡는 게 일단은 좋은 게, 지금은 앞 브레이크만 잡고 하시면 들려. 자, 앞 브레이크만 잡고 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뒷바퀴가 구르잖아요. 하면 페달이 이렇게 굴러버릴 거예요. 네,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요? 지금은 양쪽 다 잡고, 다 잡고 그래야지 다리가 안 무너지거든. 네, 보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세부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팔, 다리 딱 펴고. 자, 엔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각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이고, 지금은 여기가 90도 정도. 네,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정도. 그냥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서서, 네, 앞바퀴 중심이 실리게 한 채로 뒷바퀴가 들리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를 이렇게 저거 뭐냐 차는 거 아니죠? 반이 지금은요 그냥 내리막에서 하면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니까 뒷바퀴가 들리는 느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거부터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엔도가 되는 순간에 팔이 굽혀지면 안 돼요. 자, 관절 끝까지 락 해보세요. 락, 팔을 다 펴보세요. 그럼 관절이, 자, 10% 굽혀보세요. 그럼 락이 풀렸죠? 끝까지 펴면 어떻게 돼요? 이 락이 됐을 때 견딜 수 있는 체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약간 굽힌 것보다. 엔도는 마지막 순간에 팔이 락돼야 돼요. 락.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뉴트럴해서 하면서 해도 되지만 그냥 펴고 오셔도 돼요. 브레이크, 꽝. 버티셔야 돼요. 앞으로 안 넘어가게. 앞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복되겠죠? 핸들을 어떻게 해요? 팔꿈치를 약간 채로 밀고 몸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세요? 버티세요. 이게 앞으로 날아가면 뒤집어지면, 핸들을 밀면서 버티면 어떻게 해요? 밀면서 버티면 지금 뭐가 되죠? 네. 이게 엔도의 첫 번째, 밀면서 버티기만 해도 엔도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버티시죠? 엉켜놓으니까 부러지네. 자, 여기 정체 생기지 않게 앞으로 좀 확고한 방을 뻔해. 팔이 딱 붙이시고. 안 그래도 무너져서 머리가 서 있잖아요. 네. 여기 서 있는 뉴트럴 자세죠? 서 있는 자, 서 있는 네. 자세요? 뒤까지 다 펴요? 아니면 그대로 펴시고. 네. 펴시고. 지금 펴시고. 이따가 이제 접는 거는 좀 심하거든. 이제 뭐야? 이게 서 있으면은 핸들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다고 치면은 그 보통 뉴트럴 할 때는 이렇게 굽히니까 핸들이 이렇게 가까이.
굽히니까 지금. 아. 좀 굽혀야 되는 것 같아, 다리를. 아, 어, 이현, 엔도 기재. 성공, 성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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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성공! 오! 성공, 성공! 네. 자, 거기까지만 잡았다 놨다 해보세요. 탁 막히는 포인트. 그 막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자, 로터가 있고, 브레이크 패드가 있죠?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바퀴가 구르잖아요. 네. 첫 번째 막히는 포인트가 이 컨택 되는 포인트. 첫 번째 그렇게 딱 막히는 포인트까지 잡으면 제동력이 그렇게 안 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잡냐가 이 세게 잡는 저항을 결정하고 그럴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풀었다가 꽉 잡으면서 하는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언제 맥시멈으로 잡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컨택을 시켜놓고 가다가 그러니까 헐겁게 잡히는 부분까지는 잡아놓고 가다가 꾹 잡으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 헐렁헐렁한 구간이 비어있다가 컨택이 된 구간이에요. 거기까지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가다가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나요? 늦어지죠. 원래 줄이다 하는 거예요. 꾹 하다가 빡! 나는 컨택까지는 자연스럽게 세게 하시고. 이렇게. 네, 거기서 마지막에 지그시 잡지 마시고 거기서 또 한 번 세게 잡으세요. 완전 세게?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몰빵 되셨어요. 네. 현몽 코치님 에이스라고. 오, 에이스 맞아. 현몽 코치님 에이스라고. 오, 에이스 맞아. 안정적이야. 스노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 번만 올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네. 그 어떤 느낌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쏘리. 아까 네, 그 코치님께서 네. 넓게 잡다가 네. 엔도 하시지 좀 강화 빠르게 써가지고 네네 그것만 네. 네 부드럽게 잡다가 마지막 순간을 급격하게 잡아서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앞쪽에 딱 무기가 자연스럽게 실리게 네. 해줘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예예 네. 네. 오늘 저 코치 칭찬을 다 받아가지고 자 한번 보여주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응? 저희 또 누가 좀 다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네. 이현, 픽. 맞아, 화이팅! 괜찮죠? 네, 부드러워요. 지금 뭘 무서워하시냐면 지속되는 상태를 무서워하세요. 원래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차이가 뭐냐면 앞바퀴로 서 있을 때 그 순간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현몽 코치님 에이스라고 오 에이스 맞아 앞바퀴로 서 있는 순간을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잘하시는데 빨리 내려오고 싶은 거죠. 네, 자 잡아봐도 되겠습니다. 네. 이 느리게 가는 테크닉은 이렇게 적은 힘으로 자, 적은 힘으로
뒷바퀴를 드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뒷바퀴를 드는 게 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 네, 아까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네, 브레이크 잡고 내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전거만 앞으로 밀어주면 네. 틀리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여기서 계단 올라갈 때랑 비슷한 거잖아. 저희는 앞바퀴를 드는 테크닉이 많아요. 다리를 써서도 들 수 있고.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자전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드는 요거를 아셔야지 그 다음 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이렇게 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리 당겨서 드는. 내가 저러고 있는데. 네. 아시겠죠? 지금은 진짜 그 기본 순수하고 플레인을 익히시는 거예요. 플레인.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밍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무게. 무게. 딱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아시겠죠? 네. 네. 자, 과격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타는 거 보셨죠? 충분히 저속에서도 이 느낌만 알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버텨야 돼요. 안 쓰던 거 좀 써서. 브레이크는요. 모터를 패드가 얼마나 꽉 잡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바퀴에 얼마나 체중이 실려서 타이어가 최대의 접지력을 내느냐가 중요해요. 타이어에 접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서 브레이크 빡 밟으면 미끄러지죠. 네, 왜 미끄러져요? 바퀴가 구르지 않으니까 미끄러져요. 네. 구르지 않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슬립. 락이 되기 때문에. 네, 락이 걸리고 바퀴가 멈춘다는 거는 접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타이어에 접지가 세면 락이 금방 안 되고 계속 굴리면서 네, 이 타이어의 접지력으로 인해 마찰력이 높아서 이제 접지가 아니 그 브레이킹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내리막에서 엔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익힐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앞브레이크의 제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앞브레이크를 세게 잡아서가 아니라 앞에 앞바퀴에 체중을 실어줄 수가 있어서요. 내리막에서의 브레이크의 관건은 얼만큼 앞쪽 바퀴의 접지를 잃지 않는 자세로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앞브레이크, 내리막에서 제동력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로터가 작아서 브레이크 패드가 약해서 그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앞바퀴에 접지가 없는 자세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또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어떤 자세요? 다리가 무너지고 다리가 모이고 골반이 앞으로 밀려 나가고 네. 몸이 뒤로 빠지고 네, 뭐 이런 자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엔도를 하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꾸구구구구 하면서 로터가 여기서 강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바퀴가 찌그러지는 느낌도 나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느끼면서 잘 되시는 분은 그런 거를 점점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작은 에너지로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오늘 라이딩 가시는 분? 안 가시는 분요? 네. 가요? 시간이요. 아, 네. 안 가시는 분이요? 한 분.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밥 먹고 가시죠. 밥 먹으러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어버렸어. 언제 찍어먹어? 전기인데 못 올라오시고 전기 아니신데 전기보다 더 빨리 올라오셨어. 우리 코치님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나덕진이라고 합니다. 나덕진 프로님. 우리 흠모 코치님 모시고서 올라왔습니다. 곱돌산. 뭐야 전기. 야 똥꼬 어? 어필 자세.
능력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밥알이 있잖아. 미술. 어. 참 쉽죠. 어. 도전, 도전, 도전. 미션, 미션. 오, 이야, 대박! 생차, 생차! 오! 아, 이거 실패할 수 없게 만드네? 오, 멋있습니다! 오! 이야, 역시, 코치님! 형님, 도전! 달라 MTV 자존심! 엔도의 제왕! 자, 우리 준호 형님, 두 코치님 어렵게 성공한 마이 구간 도전합니다. 자, 이 기대의 눈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알겠습니다. 네. 어. 거기가 높아요. 야, 저기만 들면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거기가 높으면 이제 두 번째 고기가 찾아오죠. 또 있어, 또. 형, 또 하는 거예요? 어, 대박. 보고 있는 일 너무 많아서 부담돼. 아니. 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밀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네. 앞바퀴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앞바퀴에 탈 때요 영방이 앉았잖아요. 핸들이 올라올 때 이걸 붙여줘요. 얘가 올라오고 그래야 얘가 타고 넘어가지. 들고 들어! 와. 오! 오! 아!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안 내리고 한 발에 끌어갔습니다. 롤렌 롤렌. 야, 저분은 처음 오는데 그냥 이건 다 내려오네. 아, 이건 다. 엔도도 해보시고요.